오, 방콕도야 진짜 많네요. 1년 묵은 거죠? 우와. 오, 진짜, 와, 표정 색깔이네. 그대로 옛날 전통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. 참 예쁜 게 없어요. 꽃 피워봐요. 얼마나 예쁜데요. 한 달 띄운다고 보면 되겠죠? 어저께 불려놨어요. 우리나라 콩이에요. 대두죠. 제가 직접 농사 짓는 거를 주로 많이 쓰죠. 이 볕집에서요, 바실라균이 나와가지고 발효시키는데 도움이 되거든요. 우와. 네, 이렇게 잘 됐죠? 청국장을 하려고 그러는데요. 좀 물은 넣어가지고 개져요. 맨 마지막에 청국장을 넣어요. 살짝만 끓여주면 끝이에요. 오늘 담은 고추장으로요. 여기다가 그냥 마늘 좀 넣고, 대파 좀 넣고, 간장 조금. 고기 양념해서 구워 먹으려고요. 여기 한번 보셔봐요. 주변에 소문나갖고 구경 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. 하우스 안이니까 이게 가능하거든요. 이거 얼마나 고급져요, 이렇게 꽃들이. 내 인생에 나와 함께 같이 가는 친구 같은 정원. 친구기 때문에 나를 다 품어주거든.